꿈의 초고속 열차로 불리는 이른바 하이퍼루프 열차가 현실로 한층 다가왔습니다. 시속 12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걸리는 고속 열차인데요. 미국에서 첫 주행 시험이 있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3m 길이의 자기 부상 열차가 불과 2초 만에 시속 187km에 도달했습니다. 음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인 하이퍼루프를 현실화하기 위한 첫 주행 시험입니다. 브레이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열차는 모래 더미에 부딪히고 나서 멈췄습니다. So what you saw today was just a test of the linear electric motor. As we kind of move through the summer, you're going to see us begin construction of the tubes 11.5 feet in diameter up on pylons. 하이퍼루프 열차는 공기압을 낮춘 터널 안에서 자기 부상 기술을 이용해 음속에 맞먹는 시속 1200km의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제작사는 올해 말까지 터널을 완성해 2초 안에 시속 644km까지 속도를 내볼 계획입니다. 하이퍼루프가 현실화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6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 하이퍼루프 1 외에도 서너 개 업체가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하이퍼루프 1 측은 오는 2019년까지 이동체 개발을 끝내고 2021년부터는 승객을 태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